오늘 대충 이 오늘까지는 욥이 얼마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성경절을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욥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 있느냐? 하여튼 욥은 자기의 삶은 완벽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자, 여기 욥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무하리라 원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내 입을 더 이상 금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고 싶은 말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그렇지. 지키죠.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은 하나님이 평소에 자기를 항상 어떻게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시를 어떻게 했길래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을 주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신다? 나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몽을 꾸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자다가 잠 조금 들었다 하면 하나님은 악몽을 주고 막 눈에 뭐가 보이게 해가지고 자기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욥입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자, 그분이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때려 부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죠? 자기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감시한다고 생각해서, 한 틈의 여유도 두지 않고 항상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무 까닭 없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나는 약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뭐예요? 단판도 할 수도 없다. 뭐 하는 수 없이 뭐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취지에
원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 다시 개천에 빠지게 하리니. 와, 이제 욥이 그냥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욥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죠. 예. 하나님 미움은 뭐예요? 밉다. 미워도 좋은 척 안 한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미워도 좋은 척 해요. 그래서,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은 척. 이제 그렇게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자, 하나님과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도 없으니, 중재인이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다. 그래서 이제 중재인이 있어가지고 좀, 셋이서, 중재인하고 셋이서 좀 따져볼 수 있는데, 따져보지도 못한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이 소리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시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 자기를 때리던 막대기도 이제 좀 치우시고, 그 두려움으로 나를 더 이상 무섭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으니, 이거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상당히 뭐요? 냉혹한 분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봅시다. 자, 내 혼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자신에게 두고 내 혼이 괴로움 가운데 말하리라. 이거는 조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뭐예요? 이제 그냥 괴로운 대로 막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자제할 생각이 없다. 뭐 척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말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어떻게 정죄하지 마옵시고 도대체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를 알게. 뭐 때문에 나하고 이렇게 다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며 하나님을 학대한다고 그러시며 완전히 하나님을 묵사발 만드네 지금. 그렇죠?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자, 여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라는 말은 욥의 세 친구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죄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을 이제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악한 내 친구들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내 새 친구보다 훨씬 완전하고 참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사람의 눈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예, 네,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겠습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무엇을 찾으시며 나의 허물을,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감시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 허물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하시며 나의 죄를 계속 조사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내가 범죄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여튼 욥의 하나님은 굉장히 뭐요? 엄격한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욥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뭐요? 그 죄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에 대응하는 형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합니다. 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나를 어떻게 사냥한다. 조금만 뭔가 틈만 보이면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십니까? 사자처럼.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가만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참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욥의 친구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소발 이름도 재밌어. 욥의 말을 턱 듣고 있으니까 이제 욥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의롭고 너희들은 뭐요? 나한테 비하면 택도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욥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
입이 부풀었단 말 무슨 말이요? 뻥심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이 뻥을 치니 이 뻥쟁이를 어떻게 의롭다 할 것이냐 이 말인데.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자랑한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나도 할 말 있다. 나도 너 말이야 똥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이 여봐 네 말이 너의 돈은 정결하고 그리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참,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서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라. 소발이 보는 견지에서는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내 견해로는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네가 지은 죄보다 어떻게 가볍다. 이게 위로하러 온 방문자들이 이제는 욥과 친구들이 어떻게 돼 버렸어? 완전히 대결 상태가 되었어. 자, 우리가 지금 욥의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령과의 악령과 싸워야 될 것을. 이거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끼리의 싸움 같이 표면적으로는 나타날지라도 사실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네, 그래서 13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욥이 하는 말.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사실 잃을 것이 없다. 왜? 내가 맨몸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결국 늙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한테 뭐 큰 손해될 거는 사실상 없다. 이제 초연한 척해요. 그렇죠? 잃을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잃을 것이 없을 거지만은 내 사정만은 그분에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내가 억울하다는 그는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나를 좀 보아라. 이 새 친구들아,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보는 지금 누구를 병신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예. 네. 그렇죠?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 자, 전 죄 없습니다 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고발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할 말 없습니다. 난 조용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디 위로 가 있어? 예, 네, 머리 꼭대기 위로 가서, 하나님, 당신 웃기시는군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 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자꾸 뭐예요? 나로부터 피해 당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야, 하나님은 도대체가 지금 아마 하나님이 욥한테 제일 많이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인간이 욥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욥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똥으로 만든. 하나님, 당신 뭐요, 당신? 나 같은 거, 이런 거, 지푸라기 같은 거 놔놓고, 그거를, 참 한심한 하나님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고 벌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발자국마다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자, 아마 욥이 세상 최초의 안식일 교인가.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 죄값을 묻고 벌을 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그게 싫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무신론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모습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우리 온 인류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직도 그걸 믿지 않고, 네, 하나님은 이렇게, 네,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정말 구원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지금 조사하시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시고 벌 주시기 위하여 조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욥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욥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을까요? 그렇죠? 예. 나머지 흥미진진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시자요. 하나님은 고발자요. 하나님은 형벌자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 아마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욥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과정,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욥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완전히 자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의 몸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